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막연하게 그냥 행동만 따라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카운트를 같이 해주셔야 나중에 숙달이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큰 소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입으로 카운트를 해주시면 아 이게 하나 둘이고 이게 다섯이다 이런 것이 몸에 발에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발에 카운트가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어떤 휘계가 됐던 거예요. 자 느린 리듬에 맞춰서 같이 숙달시켜 보겠습니다. 자 왼발 준비해 주시고요.